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시고요. 땀좀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야간 운동 하세요. 야간 운동 좋아요. 땀도 흘리고 샤워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은 잠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겠죠. 요즘 국내 증시를 보니까 그 전날 그 미국 그 빅테크들의 동반 급등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 삼성전자 홀로 고개를 좀 숙이는 것 같아요. 장 막판 가까스로 반등 마감을 했는데 이 하이닉스가 5% 상승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은 아쉬움이 많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찌다가 이런 꼴을 보냐. 완전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이닉스한테 이게 발린다는 게. 하이닉스도 참 좋은 기업인데, 최소한 하이닉스 반에 따라가야지. 반도 못 따라가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는 26일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일단은 9시 반 정도 이제 상승으로 바뀌어요. 0.64% 올라서 2792.05 거래를 마쳤어요. 그리고 5거래일 만에 2790선에 이제 다시 올라왔고요. 장 초반의 하락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거셌던 탓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이날 총 5026억 정도 사들입니다. 5026억 정도 사들였고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개인들이 5511억, 기관 애들이 3777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이날 눈에 띄었던 거 뭐냐? 국내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전날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가지고 6.76% 급등을 했고요. 이 수혜주인 하이닉스는 이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를 보이면서 5% 넘게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삼성은 이날 오전 국내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이 결함이 발생했다.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 건지, 장 초반에 79,900원까지 떨어집니다. 어떤 놈이 또 찌라시 돌렸는지 참 환장합니다. 환장해. 79,900원까지 찌라시. 무슨 또 결함이 발생했다는지 난 참. 하여튼 삼성은 사실 무근이다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또 외인들이 몰립니다. 몰려가지고 다행히 0.6% 강보합세로 잘 마쳤어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라이벌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회사죠. 리비안에다 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국내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전날 리비안이 시간에 거래해서 50% 폭등한 데 이어가지고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리비안의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에코캡하고 그 리비안에다 고급 소재 합성 피혁을 제공하는 대원 화성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을 하네요. 그의 기아랑 현대차가 인도 법인 기업 공개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 1.4% 0.35% 올랐고 음식료, 화장품 뭐 등등해서 미국 쪽으로 완전 수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의 그런 매도 흐름이 커져요. 0.02% 찔끔 올라가지고 보합세 거래 마쳤고 개인들이 1,305억 정도 규모로 순매수했고 지수 하락 막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166억 그리고 기관 애들이 한 11억 정도 좀 내다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의 그 거래 대금은 7조 5,037억입니다. 전날보다도 2.24% 늘었네요. HLB는 미국 그 식품의약국이죠. 여기하고 이제 신약 승인을 위한 보안 미팅 일정이 잡혔다는 기대감이 전날 반영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쏟아집니다. 막 쏟아져가지고 10.7% 급락을 했어요. 오는 27일 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이슈가 국내 증시를 한번더 흔들 것으로 이제 보이고 마이크론은 직전 분기에도 적자 예상을 이제 깨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
이번에 2024 회계연도 3분기에는 이익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기존 130에서 170달러까지 올려잡습니다. 올려잡았고요. 한편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도 1.2원 정도 올라서 1388.7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한때는 엄청 올라서 난리였는데, 일단은 상황이 뭐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국 쪽도 보니까 한0.32%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는 좀 고꾸라지네요.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독일은 0.48%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그래도 운 좋게 약간 좀 반등은 했어요. 그래도 5,467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데, 오늘은 한 5,500까지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짝 또 조정을 받으면서도 상승으로 약간 좀 치우칠 겁니다. 환율은 1,390원이네요. 2원 좀 빠지고 있고요. 달러 1분에 159.68, 유가는 80.83달러, 일본엔화 868.40원, 유로화는 1,485.63원, 중국 위엔화 190.44원. 위아들이 다 빠지네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1,657.28원이고요. 금값은 빠집니다. 국제는 2,330.8달러, 국내는 103,542.74원. 금값도 좀 빠진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277. 조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금리 오릅니다, 다시 또. 10년물 금리. 선물은 다우 지수가 0.01% 정도 지금 약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다우가. S&P는 0.13% 조금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은 0.3%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러셀은 0.19% 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81,300원. 어떤 놈이 그 찌라시 같은 또 기사를 내가지고 장중에 79,900원까지 받았는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전면 부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이런 찌라시 기사가 나온다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뭐가 시원한 그런 모습이 없어. 응? 좀 답답합니다. 나 답답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분들은 좀 반등할 때마다 빨리 탈출해서 도망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회 되면 빨리 탈출하시고 뭐 남아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워낙 요즘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하이닉스 비교되면 막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요. 주식은 이 지경인데 저쪽은 날아다니고 막 불기둥 때리고 있으면 사람이 환장하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빨리빨리 탈출하십시오. 오를 때마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내일도 좀 그래요. 좀 박스권에서 헤맬 것 같아요. 큰 흐름, 큰 상승은 힘듭니다. 좀 오를 듯 하면은 계속 개미들이 팔아젖혀 가지고 좀 힘들 겁니다. 81,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4,500원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횡보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엔비디아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봅시다. 굿나잇.